Now let us kick off the opening of 2018 Jeonju Jikjik Korea International Festival.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n important moment for UNESCO and the Jikjik Korea Organizing Committee. As we join in celebrating the Association for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Manuscripts for the Defense of Islamic Culture, the Asia-Pacifi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urope, and the Arab world, all but three satisfied. 직지상을 계속 후원해 주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청주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직지상은 세계적으로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탁월한 성취를 축하하는 유일무이한 상이며 유네스코는 앞으로도 계속 직지상의 운영과 집행을 맡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선장은 모에즈 작축 유네스코 총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We have Assistant Director General Moeze Çakçuk of UNESCO with us today to grant the award certificate to the winner. I'm very, very proud to receive this prize. And thank you for everyone here. Thank you very much.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금속 팔자원인 직지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하기 위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개막을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m so delighted to have this chance with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where we could celebrate this opening of the Jikjik Korea International Festival, which is the matter type, the oldest one in existence. 청주시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네스코 직지상은 인류의 기록 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네, 한복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벚나무도 은행나무도 가지를 들어서 제 마음을 가리키는 가을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직지하는 가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여유있게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직직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직지가 그동안에 청주에서만 놀고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하던 직지가 오늘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데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직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청주의 자긍심을 한껏 더 높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종 청주국도 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주 문화의 힘, 대한민국 문화의 힘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조들이 이룩한 직지의 청주 정신을 면면히 이어나가 문화도시 청주로서 그 이름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만인의 노고와 뜻신호가 있어서 더욱 멋진 직지 숲으로 산책하는 여정을 준비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페스티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지를 세계에 알리는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간 열리는 청주 국제 페스티벌이 우리 문화를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연결시키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박시종 예술감독님이 이끌고 계신 청주시립 무용단
분들 공연이 있겠습니다.